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 보이르 보경입니다. 아, 오늘은 어떻게 보면 저희 집에 지금도 시청자분들께서 택배를 보내주셨어요. 예, 그런데 아 지금 많이 어떻게 보면 보경이 머리 뭐야 진짜 개 안 어울리네, 머리에 김치 얹었냐 하시는 분 계실 텐데, 김치가 아니라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오버워치 자리약하십니다.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오버워치 자리약하신데 좀 별론가요 여러분들? 스타일링 해주셨는데 예, 그게 저한테 어울리는 것 같진 않아요. 예, 빨리 가서 머리도 빨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일단 여러분들 택가남 간만에 가는데, 아, 김인수 씨가 보내주신 택배예요.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한 명이신데 선물 너무 고마워요. 뭔지 일단은 까보겠습니다.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7-18 롯데캐슬 골드 102동 경비실 보겸님이라고, 예, 이런 식으로다가 보내주셨는데, 아, 감사합니다. 어떤 선물일지 가볼까요? 놔주세요 커터칼. 갑니다. 오, 아, 감사합니다. 아, 또 착불로도 안 보내주셨어요. 감사합니다. 오, 일단 뾱뾱이 이거 잘 때, 여러분 저 잘 때 오늘 잠도 안 오는데 이거 다 터서 이거 잘납니다. 아시죠 이거? 자, 일단 이렇게 하고, 오, 처음에 나온 아이템이 쿠쿠다스. 아,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먹기 전에 여러분들 찍고 있는 카메라맨 고장한다고 카메라맨 주도록 하겠습니다. 야, 한 깍도 아니고 이게 되게 낱개로. 저 다음번에 보내주실 땐 여러분 저 눈에 띄네 좋아합니다. 눈에 띄네. 하나에 100원에 파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? 어? 대박! 지석 시계! 뒤에서 10만원은 할 텐데? 물론 제가 보기에는 이 시계는 여러분 새 건은 아니시고, 잠깐만요, 시계 상태를 좀 보겠습니다. 어우, 일단 보니까 먼지도 좀 많이 껴있고요, 스크래치도 좀 많습니다. 제가 보기엔 김인수 씨가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, 군대 갈 때 이 시계를 차고 갔다 와서 저한테 제가 지식 시계를 모은다고 하니까 이걸 보내신 게 아닌가. 예, 아, 지금 그런 것 같아요. 와, 저 거짓말 치고 남자 향기 납니다. 진짜로. 남자의 그 땀 냄새 있죠? 개지렸다, 진짜. 꼬리꼬리, 잠깐만요. 진짜 레전드, 와! 사실 여러분 이렇게 냄새 맡아도 그 정도 수준이에요. 나 시계 잘 쓸게요. 잘 모을게요. 그리고, 오! 아, 이게 최근에 이제 피규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반다이 거예요. 이제 청바지를 입고 약간 진 피규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. 원피스 진 피규어들이. 아, 이걸 또 선물로 보내주셨네요. 몸체가 이런 식으로 있고요. 어따, 피 좋네 조로. 자,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. 그리고 편지 갈아 있는데, 어, 이거 어디서 난 거지? 시저 크라운인데 3억 베리. 이거 뭐 되게 두꺼운 스티커를 붙여서 왔어요. 뒤에는 보이르. 개봉해서 한번 우리 가족분의 편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보겜이 형, 처음 들으셨겠지만 한 손에 슈스이입니다. 아, 슈스이가 너였어? 피규어는 형이 진 시리즈가 없으실 것 같아서 보내드립니다. 아, 너무 고마워요. 잘 쓸게요. 그리고 지샥은 형이 지무새여서 지무새 지샥 무새여서 보내드립니다. 아야야, 너 팔목 냄새 지우드라이야. 형이 공군 나왔다고 부심 부리는데, 그렇죠, 공군 헌병 나왔다고. 지샥 차고 육군 한 번 더 다녀오러. 네? 지샥 차고 육군 한 번 더 다녀오면 좋겠습니다. 너 미쳤어 임마? 여러분들 제가 방송상에는 많이 말씀드렸고 이 유튜브 영상상으로는 처음 말씀드리는데, 제가 군대를 만약에 장교로 여러분들 말뚝을 박았으면 지금 소령진입니다.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. 저 군대를 갔다도 세 번을 갔다 하고 왔습니다. 예, 아셨죠 여러분들?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무겸이 아직 미필이냐 드립치시는 분들도 많은데, 예, 군대를, 예, 갔다 왔으면 총 네 번을 갔다 왔습니다. 과자는 방송하실 때마다 당 떨어질 때마다 하나 드세요. 무슨 내가 할아버지냐? 얘 나를 할아버지 치고. 야, 내가 무슨. 자, 다음에 올 때는 생방 때 별풍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아디오스라고. 아이고, 좋았습니다. 아, 이게 또 훈훈하게 우리 가족분이 또 당 떨어질 때 먹으라고 쿠쿠다스 3개와 그리고 지샥 시계 제가 한 3년 정도 찬 거 너무 고맙고요. 그리고 원피스 진 조로 피규어까지. 아, 이거 보람이 느껴지네요. 이걸 보고 더 힘내서 방송과 어떻게 보면 유튜브 또 영상 촬영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너무 보람이 있고요. 자, 잘 쓸게요. 진짜 감사하고. 지금도 당 떨어지네요. 아, 밥 먹을게요. 고마워요.